특별한 파티 계획은 없었는데 이번 촬영을 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사람들과 함께 소박하게나마 이렇게 파티를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함께 촬영하게 된 이 샴페인과 함께 연말을 함께 보면 어떨까 싶네요. 저는 이번에 좀 한적한 자연 이런 데 가가지고 저희 고양이 용산동이랑 그냥 둘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계획이에요. 옷은 아무래도 좀 산 쪽 이런 데니까 편안한 니트에 이런 좀 포인트를 주자면 볼드한 액세서리? 이 정도로만 좀 옷을 입을 계획이에요. 런던에 가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서 연말 파티를 할 예정입니다. 클럽은 저는 안 가는데. 안 갈 거? 네. 저는 이런 화려한 거를 클럽에 입고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연말엔 이런 클럽 안 가는 거. 아, 집에서 혼자 영화 볼 때. 빠지면 안 되겠죠? 그쵸, 케이크랑 맛있는 거. 맛있는 거. 빵? 과자? 치킨? 치킨? 치킨. 하고 좀 신날 수 있는 음악. 스피커. 스피커 가장 중요하죠. 스피커. 이제 파티인데 이제 뭐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하다 보니까 편하게 입고 가야죠. 무조건 편한 걸로. 편한 걸로. 저 되게 애들이랑 다 같이 맞춰서 약간 파자마 파티처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안녕.